오늘 본문을 칠판의 8단계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8단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만 잘 깨달으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아무리 산 같은 어떤 고난이 있다더라도 전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축복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그대로 영적 원리만 깨달으면 되는데 첫째 오늘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다. 첫째는 사모했느니라. 오늘도 여러분이요 사모한 영을 만족케 하시고 주님의 좋은 걸 채워주시는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래. 지금 우리 교회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 뭐 모든 거에 여기 해답이 있다. 제가 선언했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이걸 지식으로 알면 아, 그런다네. 은혜가 오면 성령의 임재가 오고 진리의 말씀에서 내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건데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주린 갈급한 영혼, 배고플 때 밥이 달지요. 그런 마음이에요. 영적으로 막 사모해야 돼요. 주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오늘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사모할 때 역사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 회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가 오늘 3절에 나와요. 3절 읽어 시작. 사무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런 불 너희를 불릴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강대국 블레셋 지금 침략하고 오고 그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여기서 해다 뭔가 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려거든 뭘 버려야 될까 너희가 이방신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을 제거하라 어떤 뭐의 우상일까 현대인의 우상은 아마 돈 같아요 탐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 뺏기고 있는 거 있으면 그 우상이에요 내가 뭘 가장 사랑하고 뭘 좋아하는가 하루에 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우상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목사가 목회가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당연히 목회가 목회를 살고 교회를 살아야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 우상 설명이라고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좀 말하기 좀 곤란한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 것인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도 헷갈릴 때가 있다니까. 제가 정말로 아 힘들다 어렵다. 내가 목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물론 사랑한다 하죠. 근데 저 깊이 들어가면 뭔가 그 안에 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누구나 다 우상이 있다는 얘기를 이거 하고 싶어요. 다 있어요. 너 마음속에 정말 다 버리고 있을까? 그래서 이방신 아스다롯에게 제거하고 버리라. 그래야 블레셋을 건지리라. 4절 시작. 이스라엘 선생님 바알들과 아스라엘 제가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회개 다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스가 이제 금식 대성의를 하게 되는데, 5절, 6절 읽어봐 시작. 사무엘에 대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 모여라. 내가 내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다니 라이 사무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미스바 대성의가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거든, 정말. 그것도 온 민족이 막 금식에 막 세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물을 길어, 이름, 물을 기른 것은 뭔 뜻일까? 예, 이 물을 기린다는 것은 회개, 내가 물을 쏟듯이 예, 토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결단도 돼요. 물은 한번 흩어져 보면 다시 뭐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물을 길어, 그러면서 범죄인 나이다 하고, 회개, 금식 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가 제일 능력이 있어요. 금식 기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성화된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이틀이라도 금식은 꼭 해야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저는 꼭 금식을 해야지. 또 건강에도 그렇게 좋대요. 금식이. 어쨌든 금식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금식 성의를 했는데 네 번째 사단의 공격이 들어와요. 이게 정말 중요한 뜻인데 4절, 7절과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 모래땀을 블레셋사람 듣고 그들이 방백되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 다 했잖아요. 금식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 금식하고 지금 배고프고 힘없는데 막아줘야지 블레셋 군이가 막 쳐들어오더라도 놔두십니까? 그러잖아요. 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와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여기서 넘지겠구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예를 쓴데 공격이 오잖아요. 자, 우리 교회로 좀 적용시켜 볼게요. 우리가 2년 전에 금식성이었고 그래도 매일 목요일 금요일도 목요일 기도하고 나라며 기도하고 뭔가도 열심히 애를 쓰고 뭐 집회도 하고 성회도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번에 사단 공격 받았잖아요. 그러라고 왔잖아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 안 지키고 안 막아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안 나온 이유가 아니 무슨 방역법이 그런 방역법이 있는지 응? 아예 자기 부인이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뭐 확진 아니어도 그냥 남편이 직장에서 2주간 쉬어라. 막 청년들 어떻게 감당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다 연결되죠. 안디옥만 다니면 무조건 2주간 전부 직장 쉬어야 돼. 지금 확진이고 아니고 간에 전부 생업이잖아요. 하여튼 광주에서 안디옥 다니던 것은 완전 이상한 교회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 다니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직장이 쉬어본다니까. 한 사람 안디옥 교회 남자가 하나 와버리면 그 직장이 쉬었네. 그 사람 만나온 것이 그 직장을 쉬게 만들니 문 닫겠니. 얼마나 회사에서 미우고 이 안디옥 미우겠냐고. 확진도 아닌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벌벌벌 되는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 못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눈치 살살 본 거예요. 이제 목 잘라볼까 봐서. 어떤 데 잘린 데도 있고. 난 방역법이 그런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돼.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이건. 자, 오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단이 공격에 들어왔잖아요. 자, 여기서 네 번째 사단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해답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9절 읽어봐. 시작. 3일에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시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범죄.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온전한 번제.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번제를 들으셔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근데 번제는 태워서 드린 건데 희생 헌신을 말해요.
죽는 거 말이에요. 번제단에서 소양을 잡아서 피 흘리고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데 그 태워드리는 불이 하늘의 불이에요. 이런 불 아니에요. 제단불은 계속 그러니까 불을 계속 피워야 돼. 이 땅에 불에 성령의 불을 말하고 우리가 온전한 번제, 자, 내가 온전한 번제가 뭘까? 예수님 온전한 번제가 되셨죠. 우리가 내 삶이 온전한 번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생명은 내 안에서 그다니라. 하나님 미라에 대해 드는 거죠. 온전한 번제. 그게 번제, 제사. 오늘 그 언제나 오늘 지금 예배잖아요. 제사 이제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이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배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제사 드려야 돼. 예배 드리고 임재 가운데서 그 예배가 성령의 임재가 오고 신령과 진리의 말씀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제가 깨닫게 해서 이 시간도 지금 온전한 예배, 온전한 번제 드릴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 지금 계속 깨닫게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 지금 이제 제물로 왔어. 소양 나는 각을 뜰 거야. 막 찔러 쪼개 회개하고 자르고 그래가지고 예, 잘못된 거 드러내고 똥 같은 거 밖에 불살려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좀 이따 기도하면 성령이 불이 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 헌신 내가 결단하는 거 마지막 은혜 받아서 내 몸뚱아리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전한 부흥제가 되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함으로 내 인생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부흥제 드렸더니 성령의 불이 왔네. 불 보세요. 순서 우리 어디가 성령의 불로 하는가 봐봐. 10절 읽어.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때 블레셋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올레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했으니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할렐루야. 번개치고 우당탕 다 막 우레가 발했고 이런 금식하고 싸우는데 뭔 힘이 있겠어요. 그들이 훨씬 강한 군대에 그 당시에 철기 가장 좋은 무기 갖고 우와 달라진 상황인데 아 근데 여기서 전투 대형으로 엎드려 갖고 막 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번제대로 기도가 앉았어. 세상 전쟁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하나님 전쟁이 이거예요. 우리가 말해 우리 막 번개치고 갖고 막 벼락을 때려보면 벼락을 아 벼락 때려갖고 때리는데 어떻게 이겼어. 우레버리고 막 놀래고 다 도망가 버렸지. 할렐루야. 큰 우레를 반해서 그 우레가 뭐요? 성령의 불. 어떻게 우레가 성령의 불이요? 아따 목사님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때려 붙인 감네. 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안 해? 막지 않아요. 우레가 바르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성령의 불로 봐요. 어쨌든 근데 놀라운 것이 이게 성령의 불이 오면 끝나거든요. 성령의 불이 오면 끝나는데 성령의 불이 오면 끝나나 불이 오는데 온전한 번제가 뭐인가? 온전한 번제가 십자가죠. 십자가 죽는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 하신 것이라 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피가 있는 곳에 온전한 번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잖아요. 오늘 또 마귀 역사 사단한 공격 절대 이 사단한 공격 못 이겨요. 뭘로 마귀 이겨요? 불이 떨어져야 돼. 사단한 공격 불이 안 와버려. 반드시 통과해야 돼. 뭘 통과해야 돼? 죽어. 언제나 번제. 기독교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죽어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소
성령이 나타나면 내가 죽어야 돼. 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애굽 군사가 막 추격이 와. 근데 홍해 바다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밖에 수장 세례네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가 홍해 바다만 건너서 죽어버리면 마귀가 따로다가 마귀가 나를 공격하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고 세례받아서 물속에 들어가 건너면 따로다가 결국은 애국군사는 그냥 불속에 그냥 수장시켜 깨끗이 끝내버리잖아요. 나를 죽이게 한 애국군사 마귀는 나를 계속 나 힘들게 따라다녀요. 갔다래 내가 빨리 홍해 바다 물속에 지내 죽어버려. 홍해 바다 가는 거 세례자 세례가 죽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죽는가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물속에 장례잖아요. 장사. 저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할 때 앞에도 보니까 지금 두 번째 회개했거든요. 회개했는데 네 번째는 마귀가 또 공격하고 있네. 두 번째 회개했으면 사단이 공격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의 공격이 간단하다 온전한 번제만 되면 그때 내가 일하리라. 그때 일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해도 내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기까지는 지금 뭔가 마음과 회개했지 내가 죽기까지는 그 다음 단계가 죽는 거잖아요. 죽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를 따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리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부인 이론과 생각하고 그래서 복종하고 자기 부인이 제자에게는 그것밖에 없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따르고 자기를 부인한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는 있으니 네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성을 빼앗고 용서한다는데 이게 제가 설교를 켜거든요. 막상 딱 죽어봐. 안 죽어줘. 딱 찔러봐 마라. 거기 순간 누가 나 딱 찔러. 향나무는 도끼를 찍으면 지금 향기를 낸다는데 찍어봐. 향기 내 입을 것인 게. 그 오늘 밤에 내 입을 내 입이라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건데 막 뭐라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좀 봐줘. 막 그러면서 막 완전히 무릎 꿇어줘. 져줘.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담당해주고. 그게 말이 쉽겠냐고요. 이게 언제나 번제가 죽어지는 건데 우리는 날마다 문제 시험하는데 그걸 죽어야 되겠더라고. 성령의 불이 떨어진 길이 뭘까? 기도원 300용사가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췄잖아요. 이 보배를 즐기다만 항아리가 우리 몸뚱어리 질그릇이죠. 그러니까 횃불 성령의 불인데 이 항아리를 그냥 몽둥이로 와장창창 부숴야 돼. 부숴야 돼. 항아리 부숴. 그러면 불이 팍 나가니까 그냥 적군들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막 간단해. 그 누가 항아리를 부숴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내 몸뚱아리가 항아리 내 안에 불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항아리를 누가 깨버려야 돼.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회사 상사가 나를 팍 밟아버리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짓밟아버리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막 나를 때려버리고 아 몽둥이로 나를 때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죽으면 깨지면 될 건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을 갖지 말고 들어 복을 비루지래. 또 다윗이 항아리가 부서진 사건이 나는 가만히 생각해야 되나. 압살롬 공격받았고 막 도망가고 막 맨발로 도망가고 그 비참한 상황인데 시므이가 돌을 들고 막 이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사울의 피가 네 머리 들어갔다 막 이러고 얼마나 화가 나겠지. 근데 아비스 장군이 저 기 같은 자
당장 죽여본다 할게. 놔둬라, 놔둬라. 놔둬라. 내 아들도 나한테 그러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한테 저절한 게 어찌 아니냐. 와, 여기서 다시 깨져버리더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이 그 사건을 정확히 놔둬라, 놔둬라. 바짝 깨져 죽어버렸어, 그냥 다시. 내 속에 횃불이 나오려면 한 가지 부서면 누가 나를 때려버려야 되거든요. 그때, 그때 반응을 보면 말아. 어떻게 나오냐고, 그때. 복을 빌어줘야 되거든요. 욥이 친구에서 복 빌어주잖아요. 복을 빌어줘야, 복을 빌어주니까 그때 이제 복, 그냥 갑자기 복이 와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까? 제가 이렇게 영적 원리는 그렇구나 하고 성경은 해석이 돼. 근데 내가 실제 되는 것 또 달라. 흉내 내고 앉았네. 내가 그래서 본만에 나를 보면 본을 봤네. 그게 지금 성경이 왜 이렇게 이렇게 나왔을까? 이것만 깨달으면 간단한데, 이거요, 이거요. 수없이 설교는 나도 죽기가 힘들어. 죽기 힘들어. 자가 살아갖고 그래. 뭔 말이 많은가 몰라.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성질나고 화가 나 죽겠네. 화를 참어? 화가 안 나야지 참고 앉아서. 그건 아니, 안 나야 돼. 사실은, 사실은요. 그 올라오네. 용수증 막 누르고 있다. 팍! 터질 때 있어. 뭐 터져. 처음부터 안 나버려야 되는데. 안 나. 뭐, 그럴 수 있지. 시편 4편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싸우니. 곤란한 일 많이 겪은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부드러워져, 온유해져. 별의별 일 사건 막 겪어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영의 사람 되어요.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 좀 든 사람 알아. 인생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요 너그러워져. 남 이해도 없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지. 너도 그 상황 되면 그렇게 돼. 사흘 굶으면 다 담 넘어. 뭐 말하지 말어. 그럼 말하지 마. 똑같아 상황은. 누구를 탓해. 비평하지 마. 비평할 자격도 없어. 너 똑같은 죄인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인생을 많이 겪어본 사람이요. 그래.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요. 그냥 안 되래요. 원칙적으로 날카롭게 정의를 위해서. 뭔 정의가 있어? 우리가 뭔 정의가 있어요? 응? 다 죄인들이. 응? 선악과 먹었고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하고 있냐? 응? 하나님 말하시는 그런 거지. 하나님도 죽을 때 기다려줘. 말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다 사람은 잘 되고 싶고 살고 싶은데 그 밟아버리지 말고 상황 갈등을 꺾지 않고 꺼지 않으면 꺼지 않는데 왜 그래요? 이 세상은 그냥 밟아버려요. 다 한번 살고 싶고요. 살고 싶고. 저는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물론 조금 했지. 제가 서울 신학교 다닐 때 전철비가 없어갖고 서울 올라가고 두 번, 여름방학 때 내려도 해봤더니 차비가 없어. 고속버스 이거 없어갖고. 전철비가 달랑달랑달랑달랑. 테이프 장사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조금 했어, 조금. 그것이 이제 처음까지 테이프를 통해서 역사가 그런 것도 쓰시더라고. 그 테이프 장사 했기 테이프를 이제 좀 알았어요. 그것도 이제 은혜, 이제. 아니, 나는 내 몸에는 그 천 원짜리 몇 개 달랑달랑 되게 가지는데 아니, 신학교 막 나오니까 어떤 사람이 좀 도와주래. 보니까 교도소 출세했대. 근데 집에가 차비가 없대. 해공 나 같은 사람, 그럴 때 그런 사람도 만나겠냐고. 다 별일이다. 그렇구나. 다 어려우면 다 그렇게 살아요. 서로 간에 인생이. 그런 고난을 겪어봤냐고. 인생을 눈물로 빵을 먹으면서 인생을 마르지 말라고요. 그 사람 입장 들어가 봐. 근데 안 들어가면 사람 모르더라고. 난 가만히 보면 사업하다 망한 사람들이 너그러워져. 이게 원칙적으로 딱 그 직업도 그런 사람, 지금 그런 사람들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어려움 당할 때 사실은 나를 깨뜨리는 기회구나. 할렐루야. 부서지고 죽어져야 돼. 지금 저는 우리가 지금 당한 시험은요, 여기 사단의 공격에서 블레셋에 쳐들어오면 죽거든요. 누가 칼 들고 죽을라게 죽일라게? 아니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한 거 있지만 누가 죽이냐고, 다윗처럼 칼 들고 죽이냐고. 여기서 전쟁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얼마나 무심해 전쟁 싸움이거든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다 죽게 생겼어. 근데 그러면 이렇게 무서운 전쟁을 그다가 사무엘이 거기서 저번에 사무엘 죽는다니까 지금 상황에서 다 죽게 생겼어. 그렇게 유기 고난 아주 벼랑 끝에 놔둬가지고 얼마나 마음, 아휴, 제가 오늘 하루 내 마음 조이기 시작한데요. 잊어보려고 해도 내용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이제 머리가 복잡한지. 주여. 막. 얼마나 마음고생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다 얘기를 못해 지금. 아, 정말 힘들다. 지난 주간에 한 두세 가지 왔거든요. 진짜 종가요. 그 온 것은 하나 생각 안 나 버려. 뭔 속인지 몰라. 하나 갖다 뭐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 버리지. 막 아, 그 좋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막. 근데 가 우리가 나 이제 물론 내가 좀만 마음 그거 하는 게 맡겨야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업에 부도난다 하더라도 누가 죽이든 안 하잖아요. 여기 전쟁에 죽인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마음고생하고 위기 가운데 넣으냐고. 하나님께서 좀 적당하니 시험 좀 안 줘야지. 사단 공격하고 블레셋 죽이러 오냐고 지금. 이사야 선생 히스기야 그때 당시 기도했고 18만 5천 죽. 그럼 이사야 잡혀 죽게 되겠더라고. 아유, 훌륭한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우리 고생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 말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만들고, 그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에베네셀이 보기 원해 12절 시작. 사무엘의 도를 지하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추격했는데 땅을 차지했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한테 참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가만히 생각해. 에베네셀.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어. 여기까지. 하나님 에베네셀 때문에 여기가 온 거예요. 저도 인생 여정 에베네셀이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 도와줄게요. 그러나서 진짜 죽었거든. 에베네셀. 그런데 그러면 더 해갖고 블레셋 땅 싹 차지. 아니요. 그 이상 죽이거지 마. 한계가 경계를 정해줬더라고. 아, 블레셋 싹 죽여버리고 땅 다 차지해버려야 될 거 아니오. 어? 원수들이니까. 에베네셀. 거기까지만 경계가 있다. 하나의 분량을 다 정해주고 한계를 정해줬거든요. 복도 하나님 주신 복만 받읍시다. 그 이상 뭔가 탐욕이가 너무 것 욕심도 되지 마. 하나님 주신 것만 받으면 돼. 하나님께 전부 분량대로 주시니까. 오히려 알아서 에베네셀.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무엘 통치가 나와요. 사무엘이 이렇게 다스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에베네셀 물질이 복 다 받았어. 자, 순서적으로 보면 십자가 피지고 성령이 부르니까 물질의 복이 오네. 아이고 이 좋은 물질의 복이 인자 다 나왔다네. 꼭꼭 숨어갖고 앞에 좀 나와버리지. 여러분요, 물질의 복이 온다거든요. 순서가 마지막에 와. 마지막에 언제 와?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물질의 복 와.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번제 이거 죽기는 너무 힘들어. 죽어버려야 돼. 그럼 불이 올 것이고, 불만 오면 물질의 복도 오네. 근데 우리들은 이것만 번째처럼, 아이고, 이거 몇 번째야? 일곱 번째네, 제일. 아, 여기 첫 번에 나와보면서 그렇구만.
첫 번에 나온 물질 좋아갖고 쩔이 가버려. 하나님 떠나버려. 알아요? 혼좀 나가고 깨갖고 이제 여기서 물질의 복 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물질의 복 받고 교회 따라오면 큰일 나. 마지막 사무엘 통치. 사무엘의 다스림 받네. 예수가 다스리거든요. 복 받고 어쩌라고. 마지막 주님을 섬기고 사무엘의 통치 받고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야지. 다 받고 교회 떠나 모두 그렇죠. 지옥 가는데 최후에는 마지막 순서는 사무엘 통치를 받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을수록요 목사님 뭐 섬기고 그래야지인데 절대 교만하고 물질 복 받으면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면 제가 최고라고. 그게 사실 저주예요. 여러분요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꼭 몸에 가시도 줘. 바울에게 조금 여러분 하나 부족한 거 있어 부끄러운 거 그거 다 날라주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통하고 예 교만한 것보다 낫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아 여덟 번째 사무엘 통치 받아야 되겠구나. 교회 중심 생활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최후에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복된 자. 그래서 이 순서로만 되면 복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씀이 생명되셔서 여러분 응답과 승리와 축복을 기반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